걸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공개 33일 만에 유튜브 2억 뷰를 돌파했습니다. 지난달 15일에 공개된 첫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는 오늘 유튜브 조회수 2억 건을 넘겼습니다. 이로써 데뷔 이래 제작된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6편은 모두 억대 뷰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. 방탄소년단에 이어 블랙핑크가 미 빌보드 차트 진입을 비롯해 국내외 각종 진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. 이 두 그룹 빌보드와 타임이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그룹 또는 인물로 꼽은 것도 닮았지만 이 정상에 오르는 과정은 무척 대조적입니다. 1년 만에 돌아온 4인조 걸그룹 블랙핑크. 새 앨범 뚜두뚜두를 공개하자마자 첫날 유튜브 조회수가 K-POP 가수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일본 초대형 공연장인 교세라돈 무대에도 외국 걸그룹 처음으로 오르게 됐습니다. 방탄소년단에 이어 미 빌보드 싱글과 앨범 순위에 모두 올랐는데 주목할 점은 두 그룹의 상반된 행보입니다. 방탄소년단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합니다. 적어도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만큼 되게 솔직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. 다음 달엔 데뷔 5주년 사진전을 열고 그룹 이름을 딴 예능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. 반면 블랙핑크는 공백기도 길고 SNS 방송 활동도 뜸합니다. 음원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신비주의를 곁들인다는 평가입니다. 블랙핑크의 경우에는 YG 특유의 신비주의를 고수하고 있는데 사실 대중문화에서 뭐 친밀함이냐 신비주의냐 이런 것은 핵심적이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경쟁력인데 팬들의 다가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콘텐츠로 승부한 것이 글로벌 그룹으로 우뚝 선 이유입니다. 터키에서 최근 K-POP 대회가 열렸습니다. 이슬람 국가지만 터키에서도 K-POP의 인기는 대단하다고 하는데요. 터키 수도 앙카라, 차분한 행정도시가 K-POP의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. 22개 보컬과 댄스팀이 한국에서 올가을 열리는 월드 K-POP 페스티벌 본선 진출을 놓고 1600석 공연장을 메운 관객 앞에서 열띤 무대를 펼쳤습니다.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263팀이 터키 전역에서 지원해 경쟁이 더욱 치열했습니다. 터키에서도 대세는 역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. 댄스 경연자 12팀 가운데 8팀이 두 그룹의 곡을 선보였습니다. 최용기 주 터키 대사는 문화적 유대는 한국과 터키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자극제라면서 K-POP을 비롯한 한국 문화를 더욱 사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지금은 최근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블랙핑크입니다.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16년 데뷔입니다. 네, 벌써 걸그룹 티어에 지금 거의 최상층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. 2NE1에 이어 YG가 키우는 최고의 걸그룹 블랙핑크 매 곡마다 히트를 네. 하고 있고 데뷔 연차에 비하면 정말 빠른 성장이고요. 과거에 SES 베이비복스부터 해서 원걸 소식하라 블랙핑크 트와이스 레드벨벳 이렇게 걸그룹의 계보를 크로니클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제가 블랙핑크라는 팀을 보자마자 느꼈던 건 이 팀은 일본에서 된다였어요. 그래서 일본 쪽에 인터뷰들을 많이 봤어요. 그리고 반응들을 봤는데 역시 뜨겁게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10대들이 정말 많이 추종하는 그룹이 될 것 같고요. 오늘 소개를 해드릴 데뷔곡 뭐죠? 붐바야. 네. 블랙핑크의 데뷔곡이 네. 두 개잖아요. 붐바야와 네. 파람인데 다 아시다시피 네, 되게 좋은 곡이고요. 아, 중독성이? 네, 끝내주죠. 정말 네.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거는 미치겠는데? 했는데 네. 뭐 바로 응원차트 1위를 달성을 하고 네. 그 블랙핑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인사이더 그런 약간 느낌이 있어요. 강남 바이브가 느껴져요. 느낌이? 강남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네네. 그 이유가 멤버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. 제니, 로제, 리사, 지수 이렇게 네 명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뭔가 느낌이 아, 블랙과 핑크 두 개가 다른 색인데 블랙에 어울리는 멤버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? 네 분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네. 블랙은 제니 씨와 리사 씨 그 이유가 이제 두 분이 래퍼시고 블랙이 어둡다라는 색이라는 것보다 저는 네. 굉장히 중후하면서 고급진 색이라고 생각을 해요. 블랙 제니 씨랑 리사 씨 리사 씨의 네. 랩을 들으면 중후한 네. 멋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. 블랙핑크 이 팀은 의성어 이태어를 되게 잘 써요. 뭐 빠라바라 바라바 팡팡팡 이런 거 막 나오는 거 네 이것도 뭐
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얘기하고 말하면서 기분 좋아질 요인들을 되게 노래 속에 많이 넣는 것 같아요. 블랙핑크가 이제 자주가 아니죠. 매번 작업을 하는 YG의 주축 프로듀서 테디 씨가 약간 음악 스타일이 네. 그런 의성어도 많이 쓰시고 좀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. 네, 하지만 그 있죠. 약간씩 다른 느낌으로서 항상 매번 중독성을 이끌어내요. 네. 굉장히 저는 그걸 강점이라고 보고 있고 이 곡의 백미는 역시 전조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딱 전조가 되면서 갑자기 노래가 가요풍으로 바뀝니다. 그렇게 되면서 지수 씨랑 로제 씨가 들어와서 보컬을 하시는데 그 가요적인 느낌을 잘 들어보면 과거의 코요태 같은 팀의 느낌이 나요. 춤추고 싶어 한다면 드럼이 딱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안에 그 사이드 체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걸린 에어 노이즈가 나오고 에어 노이즈? 네, 그러니까 뭔가 스하는 소리인데 그거를 득시 이렇게 나와요. 그거를 사이드 체인이라고 합니다, 여러분. 근데 그 소리가 정말 압권이고 그게 좀 약간 EDM스러운 느낌을 주고 이게 또 테디 씨의 감각이 아닌가 싶어요. 중간중간에 막 아바바바 하고 인견 소리 나오고 그리고 막 뱀피리 소리 같이 리드 나오고 이게 재밌어요. 테디 씨가 얼마나 감각적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신서사이저 소리들을 들어보면 쉽게 그게 만들어진 소리들이 아니에요. 룸바야와 힙합함으로써 네. 블랙핑크가 이름을 저희 그냥 처음부터 대중에게 완전 각인을 시켰죠. 그쵸. 사실은 그 이전부터 YG 측에서 많이 언론 노출을 한 그룹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YG의 새로운 걸그룹이 누가 됐보다 프로필 사진들이 많이 노출이 됐었고 포커스가 확 몰렸죠. 그리고 노래가 좋았기 때문에 한 번에 팬덤이 쌓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메인 보컬은 로제 씨, 리드 보컬은 지수 씨고 그쵸. 그리고 그 리사 씨가 YG 입성하게 된 계기가 YG가 태국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1인이 리사 씨라고 해요. K-POP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죠. 바로 유튜브 조회수인데요. 4인조 걸그룹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공개 열흘 만에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. 따라 부르기 쉽고 입에 착 감기는 휴렴구가 한몫했습니다. K-POP 걸그룹으로는 최초 미국 빌보드 두 개 메인 차트에 동시 진입한 블랙핑크. 그들의 신곡 뮤직비디오도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지난 15일 공개된 이후 열흘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. 9일 만에 1억 뷰를 넘긴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의 기록과도 견줄만합니다. 1억 뷰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뮤직비디오를 두 번씩 클릭해봐야 가능한 엄청난 수치입니다. 6년 전까지만 해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례했습니다. 하지만 K-POP 열풍에 힘입어 트와이스와 빅뱅과 소녀시대 등이 1억 뷰 클럽에 이름을 올렸고 현재까지 조회수 1억 뷰를 넘긴 K-POP 뮤직비디오는 50개에 육박합니다. 외국인들도 따라 부르기 쉬운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있는 게 대체적인 특징입니다. 국내 가요 시장 했던 팬층으로는 이런 수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. 유럽, 남미 쪽까지도 이미 팬층이 굉장히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다고. 음악성과 팬심으로 세계 시장으로 파고든 K-POP의 도전에 쉼표는 없습니다.